안녕하세요. 하이. 다들 지금 퇴근하고 계신가요? 저는 잠깐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짧게 라방을 키려고 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9시에 런칭 날이잖아요. 하이. 후드티 입고 있어요. 저 진짜 자주 입어요. 제옷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정말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만든 옷이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재질이 좋아서. Hello. 미안해요. 돈은 있지만 돈 버는 중이 아니라서 고민 끝에 후티 안 사고 팬미팅을 해. 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팬미팅 오려면 후드티 입고 와야 되는데? 무디 안 입고면 못 들어와요. 농담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요. 후드티를 입고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떨리네. 진짜. 구매 유도 작전. 못 입으면 못 들어와요. 무슨 소리세요? 오는 길에 적금 만기 새 남았는데 적금 해지하고 왔어요. 진짜요? 후드티 사려고 적금을 깼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다. 어떻게 주문하면 되나요? 그제 프로필 그 상단에 하단에 그 링크가 있습니다. 9시에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블랙, 그레이, 개인적으로 뭐가 더 이쁨? 저는 물론 둘다 너무 이쁘지만 제일 기본템인 블랙을 사시길 바래요, 지원 씨. 다음에 후드티 꼭 살게요. 다음은 기회가 없는데. 후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9시에 구매가 열린답니다. 언니 너무 사랑행. 나도 사랑행. 지우. 특별 게스트요? 그게 무슨 소문이지? 아직 저는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다 소문일 뿐입니다. 알람 맞춰놨어? 진짜 너무 감동이다. 얘들아, 너무 감동이야. 다들 오래 존버하셨잖아요. 다음이란 없다고요. 검정색 탐난다. 검정. 근데 요즘에 저 그레이를 좀 자주 입긴 해요. 왜냐면 제가 패딩이 블랙이어서 뭔가 둘다 블랙을 입으면 조금 칙칙해 보여서. 그래서 요즘엔 그레이를 자주 입습니다. 디어즈 후드티 사려고. 오, 잘했어요. 근데 요즘 후드티 다제 가격 정도 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살 때는 다 8만 원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비싸시다고 하시는 팬분들 계신데 어쩔 수 없었어요. 원가가 일단 가격이 너무 나가기 때문에. 출근하려고 출근 전에 일찍 일찍 일어날 때 너무 긴장돼. 나도 긴장돼. 진짜 너무 긴장된다. 언니 밥 먹었어요? 밥안 먹었어요 아직. 왜냐하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게스트가 뭐가 중요해? 명언이고. 그래, 진짜 게스트가 뭐가 중요한데. 나 보러 오는 거 아니야, 다들? 위주와 지우가 함께하는 팬미팅인데 게스트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짜. 듀엣곡은 여러분 어제 공지 났잖아요. 조금 이제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반팔이나 긴티 팔면 후드티보다 쌀까요? 글쎄요, 그거는 원단 따라 가격이 틀려지는 거여가지고 후드티를 만들어도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원단을 쓰느냐에 틀린 거예요. 언니, 나 토크콘, 뮤지콘 둘다 가고 싶어. 그럼 둘다 오면 되지. 토크콘을 한다고 해서 노래를 안 부르는 건 아닌데, 토크 위주로 가는, 토크 팬미팅은 토크 위주가 좀더 많은 거고, 이제 그 뮤직 팬미팅은 노래 부르는 그것들이 좀 많은 거예요. 팬미팅 말라운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좀 망설였던 게 있었는데, 뭔가 팬분들이 원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계속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서 이렇지만 어쨌든 했다. 그래서 다들 무슨 색을 사실 예정이에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궁금해서 라이브를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어요. 그래, 자주 보자. 자주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어. 1,2부를 그렇게 나눈 이유가 하루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레이, 블랙. 진짜 이거 완전 좋은데. 여기 위에 모자 써도 진짜 이뻐요. 아, 근데 지금 모자 써도 이쁩니다. 근데 두시면 졸릴 시간인데 토크랑 미비 제 팬미팅에 오는데 졸리실까요? 졸리면 졸린다고? 하여튼 즐거운 라방 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야. 내일 티켓팅, 아, 팬미팅 말하는 건가? 진짜 나를 만났는데 어떻게 졸리냐고. 다들 그래서 지금 어디신데요? 다들 퇴근을 하셨나요? 누나, 저 올라가면 당신은 과거에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니, 이런 DM이 가끔 온다? 나한테? 그 나는 이분이 지금 날 놀리시는 건가? 배에서 소리 났어.
아, 이게 애매한 게 있구나. 이쁘죠, 저의 로고. 정말 독보적이라고요.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어요. 프리 사이즈. 이제 올로 닫은 지가 언젠데요? 절시 차리세요. 로고 진짜 이쁜 것 같죠? 독보적이라고요. 저분은 진짜 나한테 관심 없으신 거다. 슬프다. 저는 2분만 있다가 이제 종료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망간부. 9시 오픈. 다들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손톱이 폭이 넓은 후티가 주시판에 디어즈가 저의 니즐, 오. 망간부, 망간부. 그게 너무 바빠서 회사 일때 바빠 정신차려 말씀이시면 안 되세요? 애교였어요. 농담 농담. 막 정신 차리세요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눈길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차 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얼면 미끄러진다고 해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차 가지고 나가지 마세요. 며칠 동안. 후드티 기모 아닙니다. 기도 기모 아니고요. 기모는 아니지만 정말 원단이 좋아서 이렇게 후드 입고 패딩 입으면 춥다고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기어 후드 완판. 완판도 중요하지만 제가 카드 쓴 만큼은 팬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9시에 봐요, 여러분. 선착순 받아서 제가 손글씨 정말 행운의 카드를 많이 썼거든요. 그거 받으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소지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아, 웃겨. 안녕. 또 봐요, 여러분. 자주 킬게요.